안녕하세요. 영인살롱의 영롱입니다. 오늘 영상은 방탄소년단과 라임프렌즈가 콜라보를 해서 탄생한 캐릭터 BT21의 게임 버전, 퍼즐스타 BTS를 보고 만들어 본 내일 아트인데요. 귀여운 BT21 캐릭터 퍼즐을 몰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몰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퓨리티 몰드에서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을 쓰도록 할게요. 미경화가 남지 않는 모스티브의 퍼펙트 탑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연습을 하다가 이제 원스텝 젤도 미경화 젤이 안 남기 때문에 원스텝 젤도 되지 않을까 써봤는데 몇번 해보니까 몰드가 이렇게 녹더라고요.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젤 중에서도 이렇게 몰드를 녹일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젤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몰드에 젤 바르실 때이 모서리 부분이 특히 젤이 꽉 차지 않거나 기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신경 써서 젤을 채워주셔야 돼요. 기포가 없나 확인을 잘 해주시고 1분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큐어링하는 동안 시럽젤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화이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기울여 주시면은 젤이 아래로 옮겨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젤을 채워주시면은 기포 없이 젤을 넣으실 수 있어요. 시럽젤이라고 해도 한 번에 많이 담으면 큐어링이 잘안될수 있거든요. 이 정도로 젤을 담아주셨으면 30초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잘 담아주신 다음에 또 1분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젤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끈적거리는 미경화 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경화 젤 한번 닦아주시고요. 몰드 안에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망니퍼를 사용해서 주변 부분은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180그릿 사용해서 남아있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 블럭 모양을 보면 모서리가 살짝 둥그렇게 깎여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모서리 부분들을 좀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보시면 모서리가 살짝 깎인 게 보이시죠? 근데 각지지 않게 좀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될수 있게 손질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귀퉁이를 모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아내실 때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한쪽은 많이 갈리고 뭐 한쪽은 적게 갈리고 할수 있으니까 내가 파일을 몇번 움직였는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이면 네귀퉁이 모두 이렇게 20번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저는 한 15번에서 이제 힘 조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한 15번 그 정도 이제 만약에 좀 살살 가신다면 한 20번? 그 15번에서 20번 정도 하는 게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 모양 좀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더스트, 알코올이나 젤 클렌저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젤은 미스 퓨리티의 블랙 라이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화홍의 54호 라운드를 사용할 건데요. 이 브러쉬는 제가 수술 쳐서 가늘게 만든 브러쉬예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운데 코를 그리시는데 코는 살짝 타원형으로 길게 그리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선을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역삼각형 모양처럼 아래쪽이 조금 이렇게 내려온 모양이 되게끔 코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 라인에 살짝 걸치게 이렇게 눈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눈 라인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그리는 게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입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과 입의 구도는 일자가 아니라 살짝 안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구도로 그려주시면 돼요. 눈썹은 한 45도 정도로 기울어질 수 있게 물터치하고 또 30초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젤을 한 번 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타타의 경우는 얼굴을 가로지르는 중심선 바로 아래쪽으로 입이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입을 너무 작게 그리시면은 눈 찍는 위치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간격을 한 이 캐릭터들하고 좀 비슷하게 비율을 맞춘다고 생각하셔서 입은 좀 크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타타 얼굴에 별로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입을 그리시고 가운데 선 타타의 눈 같은 경우는 이 위아는 반대예요. 모양이 입 쪽이 살짝 넓어지게 여기가 입, 눈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한 이 정도 보시면 한 살짝 라인이 이렇게 기울었죠. 이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눈 바로 위에 일자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망은 하트가 정 가운데쯤에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트가 한 이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스케치로는 좀 이렇게 하트를 크게 그렸는데 실제로 만든 파츠에는 하트가 좀 작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트를 좀 더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콧구멍 안쪽에 비스듬하게 두 개. 그리고 눈은 여기 중심선 쪽에 위쪽으로 이렇게 블랙 라인, 화이트 테두리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쿠키인데요. 쿠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얼굴형하고 똑같이 그리시면 되고 눈썹만 다르게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에 코 라인 내려오고 눈 그려주시고 눈썹의 경우 RJ는 아래로 떨어진 눈썹이었다면은 위로 45도 올라가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위쪽은 일자로 오른쪽 눈썹은 눈하고 살짝 거리가 있게 슈키의 경우는 이 짧은 눈썹이 좀 더 가깝게 그리시면 되고 쿠키는 조금 더 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입도 똑같이 이 눈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쥬키의 경우는 얼굴을 가로지르는 이 가로 중심선 이쪽 위에 눈이 바로 위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눈 위치 간격은 한 다른 캐릭터와 맞춰서 한 이쯤 해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 같은 경우는
이 눈에서 라인을 이렇게 봤을 때 RJ나 쿠키 같은 경우는 눈 안쪽으로 입이 들어왔잖아요. 슈키의 입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리고 조금 기울어지게 일자가 아니라 일자에서 살짝 기울어질 수 있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바깥쪽으로 조금 더 삐져나가게 해주시고 아래는 일자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치아는 이 눈 사이쯤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짧은 눈썹은 쿠키보다는 좀 더 눈에 가깝게 그려주시고 왼쪽에 기울어진 눈썹은 쿠키와 각도는 같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쿠키와 각도는 같은데 대신 일자 눈썹 양쪽은 둥글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야의 경우는 가운데 코를 그려주실 건데 달걀 모양 코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위에보다는 아래쪽이 좀 더 넓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코를 한 3등분 정도 해서 이 3분의 1 부분만 중심선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한 이 정도 위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은 중심선부터 시작해서 살짝 아래쪽으로 입은 코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미의 경우는 치미는 얼굴을 반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좀 3등분 한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얼굴이 위치하면 되는데 이 아랫부분에만 그리니까 다른 캐릭터하고 좀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얼굴이 들어가는데 이 밑에 간격이 이 위에 간격의 한 반 정도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을 좀 그리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굴형은 약간 떡 모양? 그래서 위가 조금 더 짧게 여기도 역시 코야처럼 위선보다 아래선이 조금 더 넓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의 테두리도 좀 비슷한 간격으로 여기가 한 비슷한 간격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이 위쪽은 이 간격의 한 두 배 정도 어림잡아서 한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안에서 이제 중심선을 잡으면은 코가 이 중심선 바로 라인에 걸쳐 있을 수 있게 코 모양 같은 경우는 얼굴형하고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눈의 위치도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넘어가지 않게 좀 비슷하게 가주시면 되는데 일자로 가지 않고 살짝 비껴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자로 해주셔도 되고 살짝 비껴 올라가도 되고 좀 이런 식으로 올라간 다음에 좀 오른쪽에 치우쳐서 혓바닥 그리고 가운데 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아트를 완성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손톱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지금 막 부러지고 있는 상태라서 손톱에 직접 붙이는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파츠를 붙이는 부분은 제 영상에 많이 있거든요. 여기
영상 위쪽에 제가 파츠 붙이는 부분 나와 있는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손톱에 붙이는 부분은 위에 있는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